2월 13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만이 참된 제자가 되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도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제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며 천국은 화평의 나라이지만 그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세상과의 불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쉽사리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완강하게 새 주권을 거절할 것이므로 천국의 화평을 위한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우선하여 섬길 수 있도록 다른 관계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세상에서의 관계들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정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수가 처형 도구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공개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깨달음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용서를 가져다 주는 토템이 아니라 목숨을 건사하는 일도 주께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제자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들은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는 자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나친 가족 사랑과 자식 사랑과 자기 사랑이 제자의 삶을 외면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책임이 있기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미는 작은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